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대통령 선거일이 1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님과 윤관석, 박강원, 안규백, 김태년, 우상호, 임재근 공동총괄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연부역강한 이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어벤져스급으로 잘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휘할 가장 핵심 지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부의 기대가 큽니다. 함께 잘 선대위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개발 이익을 어떻게 민간업자한테 저렇게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으로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5,503억밖에 공익 환수를 하지 못했느냐, 왜 더 못 가져왔느냐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언론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되게 소극적이고 일부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면 무슨 민간이 참여하겠냐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은 어제 정책구청을 통해 이익이 환수되도록 해가겠습니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대장동 문제는 특정 개개인들, 피의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 진술을 쫓아다니면서 소설을 쓰지 말고 돈을 추적해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수사를 해서 1155억이 대장동 PF로 들어갔고 그 돈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금융 콘소시엄에 43%의 지분을 갖는 하나은행이 32억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는가, 6%의 지분을 갖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4천억이 되는 돈을 가져갔는데 왜 그랬는가를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억의 돈이 곽상도에 갔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와 대가성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쫓지 말고 돈을 쫓아서 계좌를 추적해서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한때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전부 풍미했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 다 특정 대학 동일 대학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허태열 비서실장, 김정태 한화그룹 회장,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 핵심 화천대유, 모두가 다 같은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곽상도의 역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특정 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계속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서 돈이 말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간의 부패 동맹 사슬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요소수 공급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물류 분야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소수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만 이것은 미리미리 좀 채워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90% 공급을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이 호주와의 분쟁으로 요소수 공장 가동이 제한되고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산자부와 외교부의 보고를 전화상으로 듣고 청와대하고도 협의해서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특별한 좀 배려가 필요한 점을 강조를 했고 지도부에 우리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마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울산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알렉세이 찌리노프 블라치아 공화국 수반을 같이 만났고 쿨릭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등과 만찬을 하면서 러시아의 지금 핵심 세 개 회사가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크론, 그 다음에 우랄챔, 하고 이게 EU 케미칼입니다. 토글리아디아 쪽들한 세 개 회사와 다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소를 주요 생산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측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을 방문해서라도 중국을 설득해서 요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